너라는 명작이라는 곡이었어요. 벚꽃이 이렇게 딱 하늘 보니까 노래 부르기 전에 하늘 봤는데 이렇게 벚꽃이 제 위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벚꽃 아래서 이렇게 노래 해보긴 또 처음인데 정말로 이렇게 이런 추운 봄날 참 말이 이상하네요. 네, 추운 봄날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면서 노래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첫 곡 너라는 명작 불러봤습니다. 네. 제가 사실은 이 무대 오기 전에 한 저저번 주쯤인가 한 열흘 전쯤에 저기 옥천이 있어요. 옥천이라고 그 대전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 묘목 축제라고 해요. 그 묘목 이렇게 나무 이렇게 하여간 거긴 또 명물이 나무인가 봐요. 그래서 그런 지방 이제 축제를 가서 너라는 명작이라는 곡을 했는데 약간 성공 미스였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좀 이제 제 나이 또래와 이제 비슷한 파릇파릇한 20대 여러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지만 그곳은 제일 젊었던 분이 50대였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라는 명작을 불렀는데 이제 어르신분들께서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막 약간 이러셔가지고 뭐 그분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약간 좀 선곡을 미스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선곡 괜찮게 한 것 같아요. 어떻게 괜찮게 들으셨어요? 네. 아 감사합니다. 예. 아, 제 소개가 늦었네요. 저는 히든싱어 휘성편. 아 이제 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휘성편에 나왔던 김진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히든싱어 이후로 이제 공대 아직도 공대생이긴 한데 졸업을 앞두고 있고요. 가수를 겸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새는 이제 휘성형 콘서트 하는 거 코러스도 따라다니고 있고요. 예, 그 방송을 계기로 계속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. 예,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. 네, 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다시 얘기할게요. 연인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연인분들 한번, 아 그래요 뭐 솔로분들도 계시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을게요. 네. 근데 어쨌든 벚꽃축제다 보니까 좀 사랑을 이야기하는 노래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두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이 좀 의외이실 수도 있어요. 네, 휘성 형님의 노래는 아니고 성시경님의 노래입니다. 별에서 온 그대 OST 너의 모든 순간 들려드릴게요.